1년여 전 비닐봉지에 쌓인 채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두 구.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30대 친모였습니다.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더 낳아기를 엄두가 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 정부와 정치권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 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 저희가 모의 인적 사항 등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알리고 신원을 밝히길 꺼리는 임신부는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두 제도. 그림자 아이의 비극을 막을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는 걸까. 오늘의 팩트체커 안동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잖아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지난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 2천여 명을 발견했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도 이를 통해 드러나게 됐고요. 우려가 커지자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했고 이 가운데 249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서 출생통보제 그리고 보호출산제 카드를 꺼내든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부모 외에 의료기관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걸 꺼리는 일부 임신부가 있을 거라고 보고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 임신부는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이를 낳고 유기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7월 19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선 6주 동안 보호출산을 선택한 산모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기관과 상담 끝에 양육 포기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었던 아이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죠. 팩트 추적 제작진이 찾아간 세종시의 한 저수지. 한낮인데도 주변을 오가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렇게 좀 인적이 되게 좀 드물어요. 그 초저녁 시간에만 식사 후에 좀 돌아다니는 사람 외에는 드물죠. 9시나 좀 넘으면 없어요. 저도 좀 10시나 어떤 때 나와서 좀 걷고 들어가려고 하면 좀 으슬하고 그렇죠. 인적이 뜸한 것 외엔 평범해 보이는 이곳은 지난 8월 발칵 뒤집혔습니다.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달린 영아 시신 한 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신이 건진 후였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시신을 천을 덮, 하얀 천을 덮어놓고 형사들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러면서. 수사가 시작되고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자수를 결심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이의 친모였습니다. 미혼에 직업도 없이 홀로 사는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20대 여성. 시신 발견 이튿날 경찰에 털어놓은 진술은 양수가 일찍 터져 출산한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겁이나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수사 진행 중이고요. 사망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미처 피워보지도 못하고 숨진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 저수지 주변에 놓였던 꽃과 우유. 언제 있었냐는 듯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림자 아이를 막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뒤에도 반복되는 비극적인 현장의 모습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주변에 도움을 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는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지만 빈틈이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이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을 추가로 취재했습니다. 15년째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위기 산모가 아기를 두고 가면 대신 보호해주는 곳입니다. 이 베이비박스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또 베이비박스는 엄마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들이에요. 지켜진 아이들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현재 상황은 어떨까? 지난 7월 법 시행 이후 두 달 동안 맡겨진 아기는 모두 13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명 늘었습니다. 1년 전 정부의 대대적인 미신고 아동조사 여파 등으로 줄었던 베이비박스 아기 숫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병원도 한 번도 못 가고 집에서 이제 국만 하거나 아니면 고시원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국만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이제 미리 연락을 하고 오면 자기가 어떤 조치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도입된 보호출산제가 정작 외면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불륜 같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문제로 나는 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우리 정부에서 제대로 운영하면서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제도가 생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잘 정착하고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임신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 위기 임신부들에게 믿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병원 밖에서 출산할 경우 그림자 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만큼 보호출산제 도입 취지를 좀 더 알리고 신뢰를 쌓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직은 시행 초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와 함께 지적장애나 어린 나이 등으로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쉽지 않은 위기 임신부에 대한 상담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선 이 보호출산제를 적극 알리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면서요? 네, 위기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림자 아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이 제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거란 우려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갓난아기 때 보육원에 맡겨져 부모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자란 원철 씨.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은 늘 풀고 싶은 숙제였습니다. 어느덧 30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보육원을 통해 접한 생년월일과 실제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로 애타게 그리던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맡겨진 네. 거 외에 다른 뭐 기억나시는 거나 아니면 수녀님한테 들은 거나 뭐 그런 건 없으세요? 네, 전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친모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원철 씨의 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본인 동의를 구하지 못해 친모의 신상 정보도 구할 수 없는 상황. 원철 씨는 현재로선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되게 강한 편인데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내 부모님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분이셨으며 그런 것들이. 임신부가 가명으로 출산하는 걸 허용한 보호출산제 아래에서도 자식의 알 권리는 제한됩니다. 생모의 이름과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이 담긴 서류는 영구 보존되지만 공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친모가 숨져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자식은 생모의 동의 없이 낳아준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호출산제는 아예 막아놨다는 것이 문제고, 이거는 저는 아동의 알 권리를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놨기 때문에 현재 보호출산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아동의 권리를 더 침해했고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애초 취지와 달리 합법적 유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전국 16개 상담기관에 신청하면 별다른 제약 조건 없이 가명으로 진료받고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과 설득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양육 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출산제는 사실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아니면 유기 생각이 없었더라도 뭔가 좀 힘든 상황에서는 정말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게 이제 법을 만들었거든요. 출산 이후 한 달까지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한 건 역시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보호출산제가 장애 아동이나 미숙아를 유기하는 통로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은 베이비박스를 넘어서서 뭐 장애 아동 아니면 미숙아 그리고 이혼을 결정한 출산 앞둔 부부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을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복지 권리로 이것이 작동될 것이라고 봐요. 네, 보호출산제가 그림자 아이가 생기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건데 오히려 아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또 아동 유기까지 조장할 수 있다는 걱정인 거잖아요.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독일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앞선 2013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독일에서는 친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의 인적 사항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알 권리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은 없습니까? 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보호출산제처럼 친모의 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익명, 출산, 사유 등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생모의 신상 정보는 동의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친모의 사생활 보호와 아동의 알 권리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제도 운용 방식에 차이가 났습니다. 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우리만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합법적 유기수단이 아닌 위기임신부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양육 지원과 상담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올해 1월 태어난 민서는 아직 세상 모든 게 신기합니다. 음악 소리가 나는 책도 딸랑이도 모두 재밌는 장난감입니다. 민서 엄마 서은 씨는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와 잘 키워보기로 하고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남자친구는 돌연 연락을 끊었습니다. 조금 안 돼서 좀 안 쉬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엔 막막한 심정에 입양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경제적 상황도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뒤 민서의 얼굴을 보곤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양육을 포기하지 않은 자신의 선택을 지금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키워보면 되게 행복해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제가 그 정도까지는 나는 이렇게 삶이 재미없지라고 다만 매번 눈 깜짝할 새 비워지는 분유통은 서은 씨를 힘들게 합니다. 그저 좋은 것만 충분히 먹이고 싶단 생각뿐인데 일정한 직업이 없는 20대 엄마에겐 이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기저귀보다 제일 비싼 게 일단 분유거든요. 분유가 진짜
3통 사는데 8만 원? 그러니까 한 6통 사면 16만 원, 17만 원 되는데 이질 겸 좀 부담이 되죠, 많이. 물론 서은 씨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기본적으로 매월 양육비 2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렸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전국 121개 한부모 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기 임산부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단기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혼모들은 단체 생활을 하는 시설보단 임대주택을 선호하는데 위기 임신부를 위한 올해 매입 임대주택은 306호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보다 40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주거와 함께 아이 양육의 핵심 기반인 위기 임신부 취업 지원 역시 강화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보호출산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담과 지원을 제대로 해서 직접 양육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급적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이 보호출산제 관건인 거죠. 무엇보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여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미혼모에 대한 낙인, 이걸 없애는 노력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혼자 아이를 키워도 전혀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당당하게 또 키울 수 있게 적극적으로 또 지원도 해주고 이런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이런 게 이루어져야죠. 네, 결국에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보호출산제 같은 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기를 포기하는 사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촘촘한 정책 설계와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위기임신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기르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네, 앞서 팩트 추적이 지적한 점들 외에 또 추가로 개선할 문제들은 없습니까? 네, 지금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야 양육비 등이 지급이 되는데 최소한 출산을 몇 달 앞둔 단계부터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꾸리는 위기 임신부가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친부의 양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임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 아빠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도 안 나오잖아요. 왜 그게 여성만의 문제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혼모가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선 인지청구와 유전자 검사, 양육비 소송 등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 차원의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